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림을 그리는 전통 미나의 칼라링북 백세아가의 저자 황지영입니다. 문자도 제를 그려보겠습니다. 문자도 제는 한자 공경할 제자와 관련된 그림을 결합한 형제간의 우애와 공경을 뜻하는 그림입니다. 우애를 상징하는 형제 할미새의 모습, 가정의 화합을 상징하는 항아리에 꽂힌 연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색연필은 연한 황토색, 귤색, 빨간색, 짙은 빨간색, 연보라, 분홍색, 검정색, 초록색, 보라색, 밤색, 풀색, 갈색이 필요합니다. 노란색으로 꽃을 칠하겠습니다. 꽃은 한입 한입 칠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칠하겠습니다. 새의 눈을 노란색으로 칠해주세요. 연두색으로 꽃받침, 줄기, 나뭇잎을 칠하겠습니다. 연보라색으로 보라꽃, 새의 날개, 화병을 칠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부리, 볕, 벼슬을 칠해주세요. 빨간색으로 꽃을 칠하겠습니다. 모란꽃은 전체적으로, 꽃잎 한입 한입 아니고 전체적으로 채색하세요. 분홍색으로 연꽃에 명암을 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채색하지 않고 끝부분만 명암을 넣어주세요. 작은 꽃은 안에서 바깥으로 안쪽을 진하게 하여 명암을 넣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명암을 넣겠습니다. 명암은 바깥쪽은 진하고 안쪽으로 흐려지게, 바깥쪽엔 힘을 주고 안쪽으로는 힘을 빼세요. 꽃봉오리도 빨간색으로 명암을 넣겠습니다. 갈색으로 새의 앞부분을 명암을 넣겠습니다. 초록색으로 가지의 명암을 넣겠습니다. 나뭇잎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명암을 넣어주세요. 초록색으로 줄기와 꽃잎에 명암을 넣어주세요. 꽃받침도 같이 초록색으로 명암을 넣어주겠습니다. 귤색으로 노란색으로 칠한 꽃의 명암을 넣겠습니다. 새의 날개 부분을 보라색으로 진하게 명암을 넣어주세요. 보라색 꽃도 보라색으로 명암을 넣어주세요. 노란색 꽃은 귤색으로 명암을 넣겠습니다. 다홍색으로 칠한
빨간 꽃은 빨간색으로 명암을 넣어주세요. 작은 꽃들은 바깥쪽에 명암을 넣어주시고 모라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꽃잎 한잎 한잎 명암을 넣어주세요. 문자도는 검정색으로 칠을 합니다. 진하게 칠할수록 예쁘게 보입니다. 빠져나가지 않게 조심조심 전체적으로 칠을 하겠습니다. 힘을 주어 한 번에 칠하는 방법과 한 번 더 칠하고 다시 한 번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하게 칠할수록 깨끗하고 예쁘게 보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문자도 젤을 저와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쉽고 재미있는 전통 민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